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7월 며칠이죠? 18일 토요일. 아유, 비정하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지를 모르겠네요. 7월 18일 토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 요한묵시록 마지막 22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년 통치. 나는 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하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용을, 곧 악마이며 사탄인 그 옛날의 뱀을 붙잡아 천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하로 던지고서는 그곳을 잠그고 그 위에다 봉인을 하여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사탄은 잠시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 어좌들을 보았는데 그 위에 앉은 이들에게 심판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나머지 죽은 이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는 행복하고 또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죽음이 아무런 고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사제가 되어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사탄의 폐망.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서는 그들을 전투에 끌어들일 터인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드넓은 땅을 건너 올라와서는 성도들의 진영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속이던 악마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졌는데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나는 또 크고 흰 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달아나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이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을 내놓고 죽음과 저승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저승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어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어서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신 다음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나는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에서 솟는 물을 거저 주겠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불충한 자들, 역겨운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뿐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새 예루살렘.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어서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성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두 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에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천사는 도성과 그 성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된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그가 잣대로 도성을 재어보니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성벽을 재어보니 144 패키스였는데 사람들의 이 측량 단위는 천사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도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성 성벽의 초석들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초석은 벽옥, 둘째는 청옥, 셋째는 옥수, 넷째는 취옥, 다섯째는 만호, 여섯째는 홍옥,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자옥,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열두 성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성문이 진주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을 받아 걸어 다니고 땅의 임금들이 자기들의 보화를 그 도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성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민족들의 보화와 보배를 그 도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은 그 무엇도 역겨운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는 그 누구도 도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천사는 또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좌에서 나와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이쪽 저쪽에는 12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달이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하느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도성 안에는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좌가 있어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맺음말.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주님, 곧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당신 천사를 보내신 것이다. 보라, 내가 곧 간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일들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나는 이 일들을 듣고 또 보고 나서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라. 나도 너와 너희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일 따름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 말씀을 봉인하지 마라. 그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계속 불의를 저지르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이는 계속 의로운 일을 하고, 거룩한 이는 계속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라, 내가 곧 간다. 나의 상도 가져가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고난을 받고 성문을 지나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개들과 마술쟁이들,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을 좋아하여 일삼는 자들은 밖에 남아 있어야 한다. 나 예수가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 일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그의 자손이고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목마른 사람은 오너라.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 받아라.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보태면 하느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보태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빼면 하느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얻을 그의 몫을 빼어 버리실 것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드디어 한 주간 우리가 요한 묵시록을 함께 다 읽어 보았습니다. 요한 묵시록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재밌게 읽혀지기도 하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환상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환시, 무언가 실제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본 것을 전하는 글이니까. 그런데 이 요한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쓰여진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잘못 해석해서 받아들이면 정말 큰 어려움을, 신앙에 있어서 오히려 해가 될수 있는 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0장, 21장, 22장에서는 종말의 이흰 말을 타신 분,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분이 와서 재림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종말이 온 거예요. 종말이 다가온 게 아니라 종말이 왔죠. 그러고 나선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한 환시 내용입니다. 뭐 천년 통치한다던가, 그것도 중간 재미난 부분이죠. 천년 통치라는 이 중간 단계. 사실은 이 천년 통치 관련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리고 여기 뭐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 신천지. 그래서 이 요한 묵시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 많은 이 상징들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오히려 이 묵시록을 전하는 그 원래 의도를 놓치고, 원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목적을 가진 요한 묵시록이 하느님에게서, 하느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증인들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 묵시록 특히 이제 읽으면서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환시의 어떤 그림 내용들보다는 그것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장, 21장, 22장에서는 이제 종말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그 믿는 이들이 얻게 될, 살아가게 될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크게 새로운 것들은 사실 없습니다. 잠시만요. 카메라가 꺼져서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은 딱히 없어요. 그 내용들은 뭐냐면 정말 좋은 곳, 마치 창조 때 낙원과 같은 모습을 이렇게 꾸미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00년 동안은 통치하게 될 거라는 그런 표현들도 사실은 지금 그리스도교 종말론과 완전히 일치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말론이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민족적인 종말론이라고 할수 있는 그것인데, 뭐냐면 실제로 이제 뭐냐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서 실제 그 왕국을 이 땅에 이제 이룰 거라는 그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종말이 왔고 새로운 세상이 됐는데 굳이 또 천년이라는 중간 세상이 있다는 게 재밌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 하지만 이 글을 남길 때 당시에 그 상황이나 또 유대교의 영향들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세상 역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근데 어떤 식이냐면, 더 좋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의 그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신앙 안에서 이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묵시록의 환시의 이 모습처럼 된다면 여러분은 거기 가서 사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글을 전하고 또 듣는 이들이 그 들었을 때또 생각했을 때또 보았을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것이 이제 상으로 주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요한묵시록에도 행복 선언이 있어요. 지금 7번의 행복 선언이 있습니다. 1장부터 쭉 이어지는 22장까지 해서 7번의 행복 선언이 나오는데, 먼저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앞 도입 부분에서 이제 강조한 이 행복은 이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22장, 오늘 읽은 22장 7절에서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고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책을 잘, 이 환시의 내용을 잘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선언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러면 저 이제 이 책의 환시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이 행복선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이들은 행복합니다. 밖에서 순교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깨어 있으면서, 그리고 16장 15절에 보면 깨어 있으면서 제 옷을 갖추어 놓아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부끄러운 곳을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재앙 중에서도 왜그 벌거벗겨져 가지고 내쫓겨질 것이라는 그런 알몸에 대한 상징이 나오지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알몸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움의 어떤 수치스러운 죄 혹은 벌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읽게 될 텐데요. 아담과 하와의 부분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드러나지요.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죠.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은 이들이 누굽니까? 박해나 어려움에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나서 22장 14절에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은 행복하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표현 역시도 겉옷을 깨끗이 빤다. 흰 옷을 입는다는 건 하느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고, 빨래한다는, 깨끗이 빤다는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 죄를 씻고 이제 하느님께 연결된다, 이런 상징들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번의 행복 선언,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복 선언과 비슷하게 그
그 전체 21장부터 22장까지 해서 7번에 걸쳐서 행복 선언을 하는데, 바로 이 내용이 그이 믿는 이들에게 전하는 중요 메시지, 요한 묵시록의 메시지라고 할수 있는 거죠. 박해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것. 그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될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묵시록을 이제 다 읽었는데요. 쉽지 않은 책입니다. 요한 묵시록이라는 책이 결코 쉽지 않은 책인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그렇게 뭐라고 할까? 연결이 복음 내용과 뭐 크게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한 묵시록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때그 오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책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묵시록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책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하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이 종말이라고 하면 그 요한 묵시록에서도 또 서간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됐던 이 거짓 예언자들, 사실은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시대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증인들, 이들이 하느님에게로부터 우리 신앙인들을 현혹해서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갑니다. 종말, 그 사람들이 특히나 이야기하는 건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묵시록의 환시들, 이런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것들을 굉장히 뭐랄까 호도해서 우리들을 속이고, 그리고 우리들 속여서 단지 자기들의 이속만을 채우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은 그왜그 종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는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수 없다 하셨지요. 그러니 깨어 있으라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미래 어느 날 있게 될 심판이나 상, 벌 이런 것들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아니 또 그것에 연연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한 묵시록에서도 계속 두 부류로 나누어지지요. 저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이들과 저 사탄의 표를 받는 이들, 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느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느님에 반대되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 그 차이겠지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명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온전한 거처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순례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느님과 함께할 오늘 요한복시록에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수 있는 것처럼 함께하실 그 날을 그 때를 그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말씀하셨던 그 하느님 나라는 어쩌면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요한 묵시록이 또 그리스도교 신앙이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을 전하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을 때, 그것을 지킬 때, 그리고 또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잘 살아갈 때, 오늘을 성실하게, 하느님께서 성실하신 것처럼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저 육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사는 것보다 바로 오늘부터 바로 그 선택을 통해서 더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교 신앙은 저먼 미래에 얻을 어떤 행복을 위해서 지금 급기야고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나의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느님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지금 피정하면서 이제 피정 강의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신부님, 피정 지도해주는 신부님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네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아버지이신 분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신부님도 저희 조카들이나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이렇게 드는데, 하느님께서는 오죽하시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느님께서 바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오늘 기쁘게 살아가기를, 행복하기를,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내어 놓으셨다는 것을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기쁘게 살아가라고 내어 놓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더 하느님과 함께 기쁘게,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주일 잘 맞이하시고, 제가 없는 주일 미사, 저 없다고 미사 빠지지 마시고, 또 주일 미사 함께 봉헌하시면서, 또 찾아오시는 손님 신부님들과 기쁘게 미사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